살아있는 지성, 실천하는 지성이라는 수식어가 함께하는 분이죠. 이 시대의 어른이십니다. 한완상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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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나라가 어지럽죠. 예. 뭐 또 광장에나 나가보셨을 테고 시청자 가운데나 태극기 흔든 분도 있었겠지만 촛불 든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요즘 이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어서 예. 이번 봄에는 우리 한반도 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장로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근황은요 즐거운 분노에 쌓여 있어요. 즐거운 분노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라 그러잖아요. 예. 공무원은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은 사무원이 아닙니다.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공무원을 존경하는데 공무원의 최고봉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정말 사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공무원의 최고봉인 대통령이 엄청난 사익을 추구한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난 한 달 이상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내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무슨 사회학 박사다, 교회 장로다, 뭐 이 땅의 지식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분노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국민으로서 분노하셨어요. 예. 제가 또 분노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할 부름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그 국정농란의 현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태극기 흔들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동원한다는 거 보고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네. 예. 이럴 수가 있나. 아. 내가 인간임이 부끄러운데 크리스찬임이 더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 그게 이제 근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분노기는 분노인데 왜 즐거우냐.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 그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장소를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 세길 기독사회 문화원이죠. 예. 예,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요, 거의 30년 전에 그 우리가 굉장히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고생할 때입니다. 예. 1987년,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 엄혹한 초봄에 세길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발언 예.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그랬죠. 느끼고요. 예.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사회적인 예언자적인 비판이나 혹은 문서 활동이나 문화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예. 그렇게 하죠. 세길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세길교회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국에 예수는 절박하게 믿고 싶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은 교회는 가기 싫다. 그런 분들 많죠. 소위 말하는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 30년 전에 제가 가난 교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교인이 안 되기 위해서 예.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단된 이 한반도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세일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세일교회는 교역자 중심의 교회보다도 자유로운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요. 예, 신학교 교수도 있고 또 목사 안수받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전문가 중심의 직업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자유로운 그 평신도 중심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신도였잖아요. 예.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그의 고난을 본받고 그의 예. 죽음의 교훈을 본받고 그의 부활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는 그런 교회를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아, 네. 그동안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으셨는데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네. 교회마다 또 연합단체마다 떠들썩하게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종교개혁의 신학적 그 비전은 이런 거였습니다.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 그런데 예. 믿음은요 반드시 특정 역사 속에서 믿음 가진 이가 그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예. 이제 솔라 피데는 믿음만으로 하니까 그것이 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의 소금의 행함도 없고 빛의 행함도 없죠. 지금 둘째로 종교계획은 솔라 그라시아, 은총만으로 예. 이 은총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공짜로 값싸게 은총을 너무 받아서 예. 그저 축복 받는 거, 점쟁이한테 가서 그저 복쳐내고 축복 받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교회 와서 천박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딸 시집 잘 가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뭐 내 조카 서울대학도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런 은총만으로 이거 아니었어요. 종교개혁 그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만으로. 예.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서를 객관적인 역사책같이 생각해요. 성서는 진리를 운반하는 강력한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객관적인 신문에 나오는 사실의 그 서술이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그걸 우상화해서 토시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렇죠. 축자 영감설 예. 믿거든요. 그것은 성서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성서가 주는 인간의 변화, 성서가 주는 사회의 변화, 이 그 동력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 개신교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가톨릭의 이 교황께서 어제 하신 말씀이, 너희들 탐욕적인 크리스찬 되기보다는 오히려 무신론자가 낫다. 이게 반어법이지만은요. 예. 반어법이지만은 탐욕적인 크리스찬의 삶 속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아, 네. 네네. 그럼 장로님, 이제 한국교회가 요거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몇 가지? 아, 이게 뭐 너무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네. 것은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을 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내 예를 하나 들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늘 오후 3시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앞에 선천적인 지자 기자가 돈 몇 푼 얻으려고 성전 밖에 문 앞에서 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뭐 달라고 쳐다보죠. 그런데 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네가 바라는 돈이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네네. 그랬어요. 나에게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돈보다 훨씬 중요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어라. 그렇죠? 그런 예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본질이 없어요. 그런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그 예수 교회 간판 있고 예수의 이름은 없죠.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맞습니다. 네. 교회도 좀 달라져야 되겠고요. 우리 사회가 이건 좀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네. 하시는 또 늘 주장하고 계시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 깊게 가는 한국 교회나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어느 한국 교회 신자를 물어보면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대충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가려고. 그게 예수의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을 보세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예. 그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반은 예. 이 불의한 세상에 관한 것을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 예, 있던 예. 그때 일용할 양식을 준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이 돈 많은 사람은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예. 너희들의 탐욕과 너희들의 교만과 너희들의 폭력을 쓰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런 악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땅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죽어서 천당 갈 걸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짧은 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진리로 가는 길이 자기 비움이죠.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 그럽니다. 케노시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언어를 안 쓰고 사회과학적인 언어를 쓰면 사회 정의, 네, 네. 자유, 평등, 예. 인권, 평화 이런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복음 따로, 사회참여 따로 이게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의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신앙적인 바탕에서 장로님께서 어찌 보면 그 햇볕 정책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1993년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장로셨던 김영삼 대통령이 됐죠. 예. 저를 이제 그 통일 부총리로 이제 부르셨어요. 예예. 부름을 받고 제가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대통령님,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적 정의의 보복. 예. 그 방식으로 남북관계 하게 되면은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병신 만듭니다. 내 일을 때리면 나도 그 일을 때리고. 대통령님, 대통령도 장로님 아니세요? 저도 장로인데 예. 우리 예수님 방식으로 합시다. 왜 들으시더라고. 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걸 네가 남에게 먼저 하라.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단계 더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불구하고 사랑이죠. 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 그거예요. 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다. 맞습니다.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남북의 평화가 옵니다. 아. 그래서 보낸 구체적인 말만 그렇게 하면 뭘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인모 씨라고 36년간 남쪽에서 전향하지 않고 고생하는 사람 가족분으로 보냅시다. 아. 그 전에 그 보내면요. 정부가 공산주의자라고 욕먹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인모 씨 보낸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러나 그 욕은 나는 예수 따름이가 되는데 최소한 받는 명예라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네. 근데 햇볕 정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예.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요즘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가 몇 년이 되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4년 전쯤 저는
반면 교사가 둘이 딱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전임자가 있으니까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예, 때 예. 아, 저거다. 아. 남북 간의 신뢰가 되면은 이제 대화가 되고 협력이 되고 이제 통일로 가는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말은 신뢰인데 현실은 완전히 북한을 분신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뢰 프로세스를 하려면요. 그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거를 지켜야 돼요. 네. 그래야지 신뢰가 싹 터지죠. 그래서 예. 그 6.15 공동선언, 14 남북 공동선언 정상 간에 한 것,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하라. 예. 이런 아이디어를 줬는데도 그 신뢰에 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 신뢰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 대박이 나왔잖아요. 예. 대박이 쪽박이 되더라고요. 예. 나는 하나님께서 왜 가장 작은 자의 아픔을 이해 못하는 분을 300명 가까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바다에서 쓰러져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 이거 여러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게 대들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실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속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연극 예, 그 예. 대사 외우듯이 맞습니다. 플레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중심을 뚫고 보신다고요. 하나님한테 대들 땐 대들어야지. 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게 되느냐. 우리 또 손을 통해서 뽑았느냐. 이런 걸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다들 촛불 광장으로 나갔던 거예요. 다들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네, 한 80% 나왔는데. 네. 근데 그 촛불 광장으로 모였던 그 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고 희망이 있다라고 보셨던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제가 아까 하나님한테 대들고 기도했잖아요. 했는데 그 응답을 언제 받았냐면 촛불의 광장에서 몇 번째 촛불인가? 그때 이 노동당 계통에 좀 이 혈기가 있는 남자들이 그 차벽을 뛰어넘으려고 그럴 때 그 아, 예, 예. 옆에 있던 어린 소녀들이 내려와 그 다음 비폭력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때 제 소리를 듣고 제가 눈물이 너무 짠하셨죠. 예, 예. 가슴이 참 따뜻해졌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렇게 비폭력을 부르짖는 소녀들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 소리를 들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 듣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비폭력이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소녀 보고 저게 종북 좌파 어린 여자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신자겠다면은 아이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예예 그 쓴소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고초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아니 내 고생한 거는 이야기하면 내 자랑이 되니까 하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 더 깊이 만나셨다는데 그 얘기만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 중앙정보부 지하 2층에서 이제 그 취역 심문을 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 예. 제가 교회 장로라 그러면서도 뭐 사실 성경 읽었을 때 뭐 눈물 나면서 감동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근데 그 중앙정보부 지하 2층에서 그렇게 정신적인 고초를 당할 때 몰래 내가 성경을 구입해서 사도행전 20장인가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이태리 항구에서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나왔어요.
부두가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암시하면서 다시 만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바울이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고 울면서 기도해요. 그 장면 뭐 제가 저 여러 번 봤죠. 근데 예. 평생 난 배속신자니까 뭐 이 봤는데 큰 40이 넘어서 중앙정부 지하 2층에서 그걸 보면서 내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야. 아. 내가 1980년 남산 지하실에 있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기원 1세기에 밀라도 항구에서 사도바울을 하고 손잡고 우는 그 장로 속에 내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예. 아, 성서가 주는 힘은 이거구나. 2000년 전에 그 컨텍스트, 성서가 쓰여진 그 문맥이 지금 2000년 후 나의 삶의 자리구나. 성서를 그렇게 읽어야죠. 예, 예. 네. 그때 하나님을 아, 그때는 정말 그, 본격적으로 아, 만나셨어요. 그치. 네. 1세기가 20세기 한국의 가장 비참한 장소에서 아, 재현된 거죠. 예, 예. 장로님, 근데 아까 뱃속 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태 신앙이라고 말씀이시죠? 그럼 어머님이 신앙을 물려주신 예, 거겠네요. 우리 어머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안 믿었는데 나를 베고 6개월쯤 됐을 때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게 됐죠. 아, 예. 죽게 됐는데 근처에 있는 감리교 1920년대 세워진 충청도 어느 감리교의 전도사가 와서 새댁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우리 엄마가 다 죽어가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런 거죠. 어머님은 거부 반응을 가졌대요. 나 다행히 화상이라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 그 전도사가 자꾸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가 나서 예, 내가 삶은 예수 믿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참 여행에 어머님이 사셨어요. 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때 어머니와 함께 죽었더라면 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생사 기로에서 나를 뵈고 참 살아서 약속대로 그 거상 감리교에 가서 결신을 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속으로 아, 이놈은 나중에 성직자로 길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성직자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럼 신학을 공부해라라고 하셨겠네요? 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어머님은 야, 너 신학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신학교 가려니까 내 주변에 형들이 가는 형대 신학교 가는 사람을 보니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주변에 목회자 그 되면 안 될 것 같은 했는데, 분들이 다 신학교를 갔군요. 그런데 언제 내가 네. 신학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네. 세월이 훨씬 지나서 나이가 많이 훨씬 넘어가지고 미국 망명 생활할 때 유니온 신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예. 그때 나를 그 보호해준 미국 연합장로교회 미국 NCC 쪽에 그때 내 친구 이승만 목사가 한 박사 하염없이 미국에 망명생활 할 수 있나? 예. 유년 신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하지. 내가 총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40 중턱이 넘어서 유년 신학교 아. 공부를 할 때 예. 그 유년 신학교하고 내가 있던 스토니 포인트 센터가 한 차로 한 50분 걸리는데 밤늦게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갈 때 혼자 운전하면서 갈 때 아, 어머니 생각하고 많이 울었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그 찬송가 부르면서 집으로 갈 때 아,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어머님 이 아들이 이제 이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예, 예. 그러나 예수 살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아, 더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를 살 수 있겠는가. 근데 절망이야. 예수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힘드니까 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인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학 토론한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예수 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 예. 이 공동체가 산 공동체예요. 아, 근데 여하튼 네. 내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하는데 어머님의 소망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내가 생각 못한 거예요. 아, 어머님 소망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 근데 장로님 자제분들도 신학을 공부하셨죠? 우리 둘째 딸은 미국에 아주 퀘이커가 하는 명문 여자 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 가서 교육학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걸 나중에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가 시집 가고 애 둘 놓고 나서 내가 교육부 총리 할 때인데 아빠 나 우리 애들을 홈스쿨링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못한다 너. 남의 자식 가르치지만 자기 자식 못 가르쳐. 주먹이 먼저 휙 날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 딸이 독하게 그 두 아이를 홈스쿨링 시키는데 내가 그때 겁이 난 게 내가 교육부 총리를 기자가 혹시 알아가지고 예. 공교육의 수장인데 지 딸 손자는 사교육은 아니지만은 홈스쿨링이잖아요. 예. 이제 가슴 조마조마했죠. 근데 걔가 정말 기독교 복음으로 예. 아이를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자기 주도적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 둘이가 다 콜롬비아대학에 풀 스칼라십으로 들어갔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왜냐면 제가 제일 반가운 것은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 돌아왔을 때 2년 전에 예. 우리 그 둘째 딸의 큰 딸 아이한테 야 너 따라가겠더냐? 너 이때까지 학교도 안 다녔는데 학교 초등학교 하나도 안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녔는데 그 세계 명문대학가 따라가겠더냐?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할아버지 엄마가 가르친 게 self-directed study였다는 걸 콜롬비아 가서 알았어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막 외워서 공부한 한국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보다도 공부가 훨씬 쉽더라고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야. 그러면 장로님은 세 따님들을 어떻게 길러냈을까? 아니, 난 네. 내가 세 딸을 길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른 거예요. 나는 잡혀가고 뭐 이제 뭐 망명 생활하시고 뭐 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뭐 책 쓰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하나님이 다 잘 돌보아 주셔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저 꼭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거든요. 내가 다니는 에머리 대학 총장이 레이니 박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대사로 오신 분인데 그 대사가 우리 첫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을 자기 딸보다 더 잘 돌봐줬어요. 그 참 좋죠. 제가 우리 아이를 잔소리하면서 키울 수 없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장로님 이제 끝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고요. 또 거기서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내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건 말하겠는데 어떤 내가 역할을 할 것인가는 말하기 힘들어요. 내 나이가 지금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은혜스럽게 이렇게 설 살아져야 할 나이인데 뭐 내가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세계 중심부로 떠오르는 동아시아의 중심국입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해양 세력인 일본과 미국이 있어서 이게 막 정말 용과 이게 사자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으르렁대는데 딱 중간에 있는데 김구 선생이 해방 직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문화 대국이 되어야 한다. 평화 대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화 강소국, 문화 강소국, 작지만은 강한 나라가 네. 되기를 바라요. 그 이 나라를 만드는 일에 내가 뭐 할 것이냐는 것보다도 예. 우리 소위 천만 크리스찬들이 예. 앞장서서 우리를 평화 강국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한반도에 평화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영광을 올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 강소국을 만드는데 복음의 전사로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돌직구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저희가 잘 새겨 듣고요. 우리나라가 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예.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